정신증적 인격과 정신증적 인격의 구별이라는 논문에서 비호는 사물을 다른 측면 또는 각도에서 보는 그의 특징적인 예리한 능력과 함께 정신증 환자들에게 접근했고, 그들은 신경증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두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신경증 환자의 경우 신경증적 인격이 근저에 드러나지 않은 정신증적 인격을 갖고 있고, 정신증 환자의 경우 정신증적 인격이 신경증적 인격을 갖고 있다. 그둘 모두에서 종속적인 인격은 잠정적으로 지배적 인격에 대한 위험이나 위협을 구성한다. 정신증 환자는 신경증 환자가 생각해야 하는 문제들, 즉 분리와 개별화 욕구에 따른 대상 관계들의 문제, 즉 끊임없이 진화하는 책임감의 층들을 두려워한다. 여기서 신경증 환자라고 하는 것은 에디푸스 컴플렉스를 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분리개별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분리개별화가 된 사람들이 겪는 불안은 프리 에디푸스 환자가 겪는 불안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를 독립된 인격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자기 책임하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레스폰서빌리티를 갖게 되죠. 그리고 누구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야 되죠. 투쟁해야 되죠. 이런 이제 어른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에서 오는 불안들을 신경증 환자들이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신증 환자 속에서는 어쩌면 신경증 환자가 된다는 것이 신경증 레벨에 간다고 하는 것 자체도 불안이죠. 그래서 지배적인 인격과 종속적인 어떤 인격에 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신경증 환자의 입장에서는 억압해 놓은 것이 너무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 억압을 하고 있는 것이 무너졌을 때 자기가 정신증으로 가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또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비정신증적 인격과 정신증적 인격이 공존한다고 하는 것은 임상에서는 굉장히 타당한 얘기예요. 이건 난 비혼의 얘기를 충분히 맞다고 봐요. 현대정신분석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비정신증적 인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뉴라틱한 수준의 인격도 있고 건강한 인격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어떤 분을 굉장히 보통 우리가 전 오이디푸스죠. 거의 프리 에드퍼라는 환자라고 생각하고 이분의 아주 근원적인 불안들, 굉장히 심한 불안들을 다루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분이 굉장히 뉴라틱한 정도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랑과 경쟁,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는 이분이 아주 건강한 얘기를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인격 안에는 복합적인 인격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우리가 뉴라틱한 수준에 갔다고 해서 사이카틱한 것이 다 사라졌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경기 레벨을 이미 거쳤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해결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신경증적 레벨이나 정신적 레벨이 다 해소되고 하나도 없고 우리는 건강한 인격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가 중요한데 그래서 긴장이 텐션이 많이 걸리면 멀쩡한 사람들도 신경증적 레벨에 내려가고 사이카틱한 상태에 갈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격 체제가 복합적인 인격 레이어가 있다고 하는 이런 이해는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견해라고 저는 느껴요. 신경증 환자는 억압을 사용하는 반면, 정신증 환자는 대조적인 분열과 추출적인 투사적 동의식을 사용한다. 비호는 정신분열증적 인격의 격리가 전 언어적 감각 임상들이 작용하는 편집분열적 자리가 시작되는 삶의 초기에 발생한다고 믿었다. 정신증 환자의 경우 후기 언어적 사고의 선두인 이전 언어적 감각 임상들이 공격을 받는데, 그 이유는 정신증 환자가 그것들을 느끼는 것을 심지어 한순간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좌절로 경험하기 때문이다. 정신증적 인격이 실제에 대한 증오로 인해 그 인격은 자아의 미세한 분열과 그것의 원 정서들의 격렬한 투사적 동일시를 겪게 되고, 여기 원정서란 말은 영어로는 프로토 이모션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토 이모션스라 그 정서가
정사라고 부르기 이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매해요, 항상. 그러니까 정서라고 부를 수 있는데 말하자면 요즘 이고사이칼라지스트들이 정서의 발달 과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매트릭스가 있다고 매트릭스 이론을 사용해요. 초기에는 미분화된 정서가 있었다는 미분화된 정서가 점차 여러 가지로 분화된다고 하는 개념을 써요. 마찬가지로 프로이드는 원래 이고는 이드로부터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이고 사이클리스트는 대부분은 매트릭스 이론을 사용하는데 이고와 이드가 아직 미분화 상태인 상태로 우리는 태어난다는 그래서 그 매트릭스로부터 이고와 이드가 출현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프로이드 이론하고는 달라요. 요즘 이고 사이클리스트 마찬가지로 정서 자체도 원정서가 있었다고 하는 게 미분화된 정서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줄기세포 이론으로 저는 가끔 비유를 하는데 우리 정서가 처음에는 하나의 줄기란 하나 뭔지 모르는 그냥 정서 이게 원정서인데 그것이 다양한 정서로 아직 분화되기 이전 상태라고 한다고 이 분화되기 이전의 원정서를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비혼의 얘기로 들어본다 이게 베타요사라고 볼 수 있겠죠. 정서긴 정서인데 이게 뭔지 모르는 정서죠. 이게 베타요사라는 그래서 여기서 감각인상이라고 하는 게 오가 우리의 정서적인 측면을 만났을 때 남는 것이 감각인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어떤 곳에서는 비혼이 결국 우리의 정서를 만든 근데 정서라는 말을 사용하다 보면 정서는 나중에 나오는 건데 알파에서의 정서가 나오는데 그 말을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원정서라는 말을 되게 동원한 거죠. 그래 정서적인 어떤 것을 그래 우리의 실존이 아니면 우리의 신성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비가 우리의 정서적인 측면을 만날 때 남는 것이 감각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거의 신체적인 것으로 또 이해를 하는데 이 감각 인상이라고 하는 게 센스 임프레션인데 이 감각 인상이 뭐냐면 결국 이것이 원정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정서하고 베타 요소를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알파 요소는 여기서 정서가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원문에 제가 영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되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 Beyond who had already begun to think of pre-emotions as beta elements and emotions as alpha elements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욘드 스트러글을 하면서 이 현상 자기가 관찰하는 현상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걸 수용하는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클리어하게 나오는 부분은 감각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애매한 얘기인데 그게 뭐냐 어떤 데서 보면은 우리의 정서적인 측면을 오가 만난 그 흔적이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이 정서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게 이게 결국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원정서라는 얘기죠. 우리가 충분히 미분화된 정서인데 뭔가 모르는 신비가 우리를 만났다는 얘기. 근데 여기서 남는 건 아이들은 대부분 큰 두려움이나 이런 것으로 공포로 느끼는 거죠. 이것이 베타 엘리멘트에서 아이들은 그냥 무서울 뿐 이게 무슨 정서지래. 우리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분화해내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이걸 소화해내는 이게 원정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만났을 때 아이는 이게 놀람의 덩어리 놀람의 덩어리에서 소화할 능력이 없어서 어머니에게 투사적 동의시를 사용한다는 투사한다는 이제 이런 쪽에서 이 이론을 우리가 조금 더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는 게 베타 엘리먼트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는 얘기를 원정서라는 프로토 이모션이라고 번역을 해내고 알파 엘리먼트를 이모션이라는 말로 대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현실감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원 정서를 베타 요소로 그리고 정서를 알파 요소로 생각하기 시작한 비오는 어떻게 좌절을 견딜 수 없는 환자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포기하는지를 담는 것, 담기는 것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역전된 알파 기능은 정신증 환자가 K의 기초에서 부정적 세계를 재구성하는 정신증적 상태를 가리킨다. 피오는 정신증적 인격이 대상보다는 대상들 사이, 원색정연, 그리고 자기와 대상 사이의 연결을 더 격렬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연결시켜주는 상징의 기능을 형성할 수 없다. 기억과 욕망을 버리라는 그의 가르침은 회기 동안에만 적용된다. 지난번 해석에서 나는 여러 달 전에 있었던 환자가 분석은 고문이고 기억이고 고문이라고 불평했던 회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가 고통을 느꼈을 때 고통을 인식하게 해줄 수 있는 기억과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마비 상태를 성취했다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환자, 내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나의 검은 안경 때문일 거예요. 나는 약 5개월 전에 검은 안경을 썼었어요. 나는 정신증적 인격이 자신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표의 문자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적절한 사건의 발생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표의 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상징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정신증적 인격이 자신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기에서 검은 안경이 표의 문자를 통한 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가정할 때두 개의 유리로 된 안경은 아기의 젖병, 따라서 젖가슴을 닮았다. 그것은 얼굴을 찡그리고 있고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검다. 그것은 그것이 젖가슴이었을 때를 볼수 있도록 유리로 되어 있다. 그것은 부모의 형제를 훔쳐보기 위해 어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검다. 그것은 그가 그것을 삼켰기 때문에 검다. 좋은 대상들이 그 안에서 검고 냄새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검다. 이 모든 특징들에 더해 내가 투사적 공시에 의해서 축출된 자의 일부에 관한 서술한 내용, 즉 그가 거절한 자신의 일부로서의 그 자신에 대한 증오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다. 그의 직관, 환자의 정신증이 되기 등은 다만 추론될 수 있을 뿐이다. 비호는 환자에게 그가 처리되지 않은 원 정서를 비워내어 그녀가 활동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정서적 고통을 느끼지 않는 마비 상태를 추구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환자는 비혼의 해석에 의해 해제된 마비 상태를 대체하기 위해 맹목 상태를 의미하는 표의적 기표를 사용해서 반응한다. 핵심을 짚어내고 상징적 기표들을 재구성하는 비혼의 능력은 자신의 정신증적 인격의 파트너들을 꿈꿀 수 있고 그것을 비혼에게 제시할 수 있는 환자의 비정신증적 인격의 요소가 손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정신증적 인격의 기원을 두고 있는 환자의 꿈꾸기 역량은 비혼으로 하여금 꿈꾸기 연상들을 산출할 수 있게 했고 그 결과 해석에 도달할 수 있었다. 자, 여기서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비혼이 해석해낸 게 어때요? 여러분이라면 이 정도 해석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검은 안경이라는 하나의 상징을 가지고 풀어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 해석이. 이게 굉장히 클라이언들이 하는 해석 비슷한 거죠. 클라이언들이 주로 쓰는 방식일 거로 보여요. 저도 저는 클라이언 트레이닝을 본격적으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건 이분이 비혼이 클라이언의 제자로서 훈련받은 대로 이걸 잘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에 근거했냐면 여기서 비혼의 천재성보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담자의 비정신증적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내담자의 꿈꾸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내담자의 레버리가 있었다고. 내담자가 자기 안에서 이런 어떤 꿈꾸기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떠면 이걸 다시 더그 꿈꾸기를 받아서 더 발달시킨 게 비혼의 해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꿈꾸기 기능이 내담자의 꿈꾸기 기능이 상당히 있었다고. 그러니까 알파 기능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비정신증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고. 비혼의 능력 이전에 내담자의 능력이 이 정도 있어야 비혼의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비혼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레버리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담자 끝과 상담자가 어우러져서 이런 상호 작용 속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비정신증적 인격의 기원을 두고 있는 환자의 꿈꾸기 역량은 비혼으로 하여금 꿈꾸기 현상들을 산출할 수 있게 했고 그 결과 해석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근데 이 얘기가 번역이 조금 더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해본다면 스스로의 꿈꾸기 현상을 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 비혼으로 하여금 환자의 꿈꾸기 현상을 더 꿈꿀 수 있게 하여 해석에 이를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가 자기가 꿈꾸기 능력이 있었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그 꿈꾸기를 비혼이 더 발달시켜서 꿈꾸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레버리 상태에서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게 해석으로서 제시됐는데 결국은 이 환자의 꿈꾸기와 그것을 더 발달시킨 비혼의 꿈꾸기가 아우러져서 해석이 출현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한 일방이 지금 검은 안경 자체가 상징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드러날 수는 없잖아요. 검은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표의 문짝으로 표현했지만 그냥 심볼이에요. 이 심볼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는 것은 상담자의 천재성분만 가지고 알수 있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꿈꾸기가 아우러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해석이 함부로 선별적으로 아무 때나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내담자의 꿈꾸기 능력이 있어야 상담자도 꿈꿀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그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원초적으로 상담자의 것만 가지고는 이렇게까지는 발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해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담자 안에 이런 꿈꾸기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파 펑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이 정도의 해석이 나오려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 현대정신분석에서 보는 견해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요. 초기 상태에서는 해석을 할수 없다는 얘기. 내담자의 꿈꾸기 능력이 형성됐다고 한다면 그때는 해석이 먹힐 수 있게 되는 틀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조금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